아이들을 위한 좋은 생각, 아빠의 선물. 안녕하세요, 성진 아빠입니다. 오늘도 철학 달래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성진 엄마랑 삼겹살이 먹고 싶다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삼겹살 철학 달래보고 싶어서 한번 삼겹살 토핑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냥 생삼겹살이 아니고요. 쌈이랑 깻잎, 마늘, 쌈장 이런 걸 다 넣어가지고요. 그 쌈을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요. 조금만 기대해 주세요. 그럼 성진이 엄마가 토핑 만드는 모습 보여드리고요. 제가 쳐놨다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진이 엄마가 상추를 만들려고 지금 토핑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 상추 색깔을 만들려고 물감을 입혔는데요. 지금 작업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진이 엄마가 상추에 색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상추 위에 올릴 깻잎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작업을 한 다음에요, 다시 한번 색을 입혀줄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상추에 이어서 깻잎도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마늘 만드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깻잎 옆에 마늘을 만들었고요. 마늘을 끝낸 다음에 옆에 지금 삼겹살을 작업하고 있는데요. 이제 지금 삼겹살 작업하는 거 잠깐 보여드린 상태에서 오늘 만드는 토핑은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이따 최종 결과물 나오면 그때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대해 주세요. 완성된 삼겹살과 상추, 깻잎 등을 만들어서 360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처음엔 이런 게 될까 했는데 막상 만들어 보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상추와 깻잎 등의 디테일 작업이 쉽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마음에 들게 만들어진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재미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완성된 토핑으로 천하단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학생들이 선행학습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초등학교 2학년인 성진이랑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가는 서연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아이들의 선행학습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학원에서 미리미리 예습이라고 하던 선행학습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이른 교육이 아이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도 되고, 꼭 이렇게까지 많은 양의 내용을 미리 익히고 가야 되는지 고민이 되기도 하는데 참 걱정입니다. 한글도 잘 모르는 아이들이 영어 유치원에 다니고 한글보다 영어를 더 먼저 익히는 것도 좀 문제가 많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 수업이 있다고 하는데 학교에서는 영어 수업을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그동안 영어를 얼마나 미리 공부하고 가야 하나 싶기도 하죠. 그냥 아이들 하고 싶은 대로 놀게 놔두고 싶은데 주변에서 뭔가를 한다고 얘기를 듣게 되니까 괜히 불안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맞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놀아야 할 나이에 열심히 뛰어노는 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요즘은 놀기만 하는 아이들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서 저도 참 쉽지가 않네요. 철학단을 할 때마다 그냥 두드리기만 하는 건 재미없을 것 같아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주제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없으니까 그냥 주저리주저리 얘기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얘기가 자꾸 삼천포로 빠지기도 하는 것 같은데 좀 재미가 없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여러분이 관심 있는 주제를 찾아서 많이 생각해보고 얘기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철학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역대생 보시죠. 시작! 네, 여러분, 오늘은 조심해서 들어야지.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추에다가 삼겹살이랑 마늘이랑 그 팥 행채하고 그 쌈장 같은 걸 넣어가지고요. 삼겹살 철학단을 만들어 봤습니다. 처음에 좀 쉽게 만들 수 있을 줄 알았는데요. 나름 상추하고 깻잎이 디테일을 만드는데 시간 좀 걸렸고요. 생각보다 좀 삼겹살 만드는 게 원하는 모양은 솔직히 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름 열심히 만들어서 이런 모양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삼겹살 철학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는 좀 더 새로운 토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